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느덧 이분이 진짜 친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제가 의지할 좋은 선배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기 시작한 분이시죠. 바로 장우석 부사장입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아니, 형수님 귀국하셨으면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셨으면 소정의 선물이라도 드렸을 텐데 또 그걸 기습적으로 또 이렇게. 네, 하여간 네. 어제는 좀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왔고요. 네. 모든 분이 이해하는 사정입니다. 아. 그런 거 안 챙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큰일 나죠. 퇴근하고 밥도 못 먹습니다. 근데 일단 뭐 네. 오랜만에 거의 한 2년 반 만에 그렇죠.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게 사실 일상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요즘엔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어제 또 뭐 우리 박종 팀장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뭐 물론 제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어서 예,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저는 뭐 너무 좋았죠. 뭐 좋았다고요? 아니, 또 이렇게 또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을 네. 하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저는요. 근데 사실 뭐 이제 계속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분이 나와주면 예,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네. 밝아지고 또 젊은 분이니까. 또 얼굴이 잘생겼다는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또 그 또 우리 장 부사장님께서 계속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셨거든요. 저는 뒤에서 어떤 저기 논의들을 하시면서 이런 걸 탄탄히 준비하시는 걸 다 보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한번 제가 불러서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어제 또 슈카께서 또 이 또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셔갖고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사람이도 모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저도 예 저도 사실 이번에 네. 빠져나가죠. 예, 저도 진행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건 우리 장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주식 얘기할 수 있었던 걸 이제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진심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진심입니다. 진심입니까? 네. 그 앞으로 제가 그 바뀐 일정을 반드시 제가 네. 저기 뭐죠? 현실화 시켜갖고요. 같이 계속 방송하는 걸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오늘 아침에 장 끝난 거 보시면서 아마 되게 아침에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려워했던 부분이 뭡니까? 금리 인상도 있지만 사실은 연준의 자산 축소가 또 되게 위험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연준의 그 파월 연준장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언급했지만 적어도 자산 축소는 올 연말 가서 봐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의 좀 우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해서 나스닥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거의 식힌 걸로 보이니까요.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제 이후에는 다시 급락하는 일 별로 없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주제를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16년 만에 가장 부진한 업종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년 만에요? 예, 16년 만에 가장 큰 지수 대비 부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제가 딱 얘기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엑슨모빌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석유기업의 이미지는 이제 그만이라는 발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가가 올라와서 어제 올라간 거냐 엑슨모빌이 그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 같이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준비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오늘 한 10시 반쯤에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CPI는 전년 동기 대 7%, 그 다음에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 5.4%가 나오는데 과연 얼마나 더 나오냐가 관건이죠. 만약에 한 7.45 나와버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그럼요. 네, 아주 무서울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은 이쪽에 좀 지식이 있으시니까 이번에 인플레이션 좀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좀 내려갈까요? 제가 제일 자주 소통하는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네. 예전에 잠깐 같이 일을 했던 OECD에 계신 분들이세요. 네, 네. 그분들이 정례적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살짝 저한테 먼저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벌써? 근데 네. 지난 12월 달에 OECD에서 올해 G20 국가의 평균 물가 상승률을 4.4%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네. 그분들이 저한테 9월 달에 그 보고서를 줬었는데 네. 그때는 3.9%를 예측하셨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본인들이 0.4%포인트를 더 올려잡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은 어떨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낮게 잡아도 5% 중반대 물가상승률을 2022년에 계속 유지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7% 찍을 것 같습니다. 어, 찍는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슬 내려간다? 조금 내려가죠. 조금 내려간다. 그러니까 네. 정점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죠. 네. 저도 정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는 저는 딱 정확히 7.0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예상한 수치로 나온다고는 별로 시장에 영향이 없으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도 걱정하시는데 제가 본 여러 가지 사이트의 월가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그냥 7.0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 반에 하나 조금 내려간다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7.0% 그다음에 월간 기준 4%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따 발표되는 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6년 만에 가장 큰 불일치가 뭐냐. XBI입니다. XBI 바이오테크 ETF인데요. 지금 나스닥 100이요. 1년 동안에 23%가 올라갔고요. 반대로 바이오테크는 30%가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그림이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서 16년 만에 가장 큰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이버전스죠. 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신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흔히 했던 기업들이 모더나 같은 기업들인데 주가 많이 빠지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백신 기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투자한 분, 돈 번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다 잃은 거예요. 네. 그만큼 많이 빠졌고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대응을 좀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XBI가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바이오테크의 대표 ETF니까 이게 지금 고점이 $170 이상이었는데 네. 주가 내려오면서 $100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빠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많이 빠진 거냐 말씀하시겠지만 나스닥 100 지수 대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그동안 모습 보였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는지 같이 좀 보시면 딱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에 아기오스 파마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게 빅4예요. 빅4. 빅4. 많이 포함된 네. 예, 기업들 네 가지인데 아마 우리 교수님도 처음 들어본 다 이름일 겁니다. 맞아요. 대부분 다 아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네. 아기오스 파마도 역시 매출은 올라가지만 EPS는 어떻습니까? 적자죠. 네. 적자입니다. 바이오웨본이나 파마도 똑같이 네. 매출은 처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적자는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보여주고 있죠. 아미커스 테라피투스라는 경우는 역시 매출이 올라가지만 적자가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 중간에서 뭐 물론 약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여전히 적자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리나 파마슈티컬은 똑같이 매출이 커졌지만 오히려 작년에 마이너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해서 지금에 나오고 있는 바이오테크의 문제가 뭐냐 신약 개발이 안 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기업들이 적자 기업이다. 한 90% 적자입니다. 하니까 올라갈래 올라갈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올해는 뭐가 안 좋다 말씀드렸습니까? 적자 기업, 비싼 네. 기업, 작은 기업, 꿈의 기업들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 나와 있는 그 바이오테크 쪽의 종목들이 보면 꿈의 기업 더하기 적자 기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네.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심화가 되는 그런 모습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럼 신약 기업을 하면 어떻게 했냐 물어보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작년 한 근래 한 2년 동안에 어떤 신약 개발이 가장 핫했을까요? 코로나 백신이죠. 그겁니다. 네. 그건데 성공한 기업이 몇 가지 됩니까? 모더나, 노바백스, 그다음에 맞네. 바이오테크 이런 기업밖에 없고요. 그렇네. 그런데 수많은 기업 다 투입한 거예요. 그런데 네. 수많은 개발비만 들어갔지 거의 중간에 어그러져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이들 기업들은 상당히 이게 보통 하나가 되다가 임상 3, 4에서 미끄러지면 주가 폭락하잖아요. 네. 그런 기업 되게 많습니다. 해서 지금 만약에 평온한 시절이었다 그러면 어떤 뭐 감기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불치병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너도나도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는데 성공한 기업 몇 개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들 기업을 매수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백신 개발하다가 중지했던 기업들이 다른 약을 개발하는 기대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올 여름까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바이오테크 아무리 빠져도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이런 상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회사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있다. 어떤 교수님하고 어떤 과학자하고 친분이 있다 그래서 뭔가 신약 개발에 대한 정보를 듣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나 교수님처럼 뭐 이런 거에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냥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말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 이공계 관련 교수님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듣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제가 못 이해해.
무슨 얘기인지 들어도, 모르겠어. 뭘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뭘 들어도 모르지만 모르고 어려운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기 전에는 네. 저한테 많은 질문은 이거예요. 아 부사장님 그 XBI 바이오테크 네. 너무 빠졌는데 저점 매수가 가능하냐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왜 저점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를 저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셔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솔직한 얘기로 물론 다 빠지는 거 아니고 일부 이익 나는 기업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비중으로 보게 되면 이익이 나는 기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신약 개발 성공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신약 개발이 실패하고 있고 또 이익이 워낙 증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 미국 주식의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멀리 보자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갑니다. 아 갑자기 또 저를 키워주셔갖고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 PD님 왜 그러신 네,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우리 PD님이 네. 장우석 부사장이 또 안 네. 나올까봐. 아 네. 설마 안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진 않으세요. 안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날은 안 나와야 돼. 그건 어제 안 나와야 된다. 어제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만약 안 나왔으면 나왔으면 어제 나왔으면 어제 저녁부터 굶는 거죠. 오늘까지. 그런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쩔쩔 맵니다. 저는 와이프 앞에서. 자 그런데 반대의 모습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체 바이오테크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제약주 모든 걸 커버하고 있는 헬스케어 전체 분야는 ETF 볼 건데요. 요 ETF가 XLV입니다. 한번 그림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 이게 월봉의 모습이에요. 야. 10년 동안 차트 모습인데 좋죠?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전혀 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일부 바이오테크 쪽만 안 좋은 거예요. 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 솔직한 얘기로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백신약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네. 다 도움이 되면서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은 딱 발라갖고 바이오테크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전체 헬스케어는 좋다 네.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올해 제가 오늘 유독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올해 여러 가지 업종이 좋아지는데 특히 이제 금융과 에너지가 좋아지고 있고 세 번째가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약 이름도 못 외우겠고 어떤 뭐 병 이름 못 외우지 않습니까? 네. 좀 이따가 제가 바이오젠의 아두헬렘 얘기했지만 아두헬렘은 제가 몇 번 외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는 헬스케어 전체를 가져가는 ETF에 투자하시면 아. 마음이 편하다는 거 마찬가지 예. 말씀드립니다. 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이오테크가 틀리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엑슨모빌 오늘 좀 말씀드려볼게요. 엑슨모빌이 어제 유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조금 부족한 거, 좀 부족한 본질이 있었군요. 그래서 네. 좀 부족한 거고요. 노르웨이 바이오 연례사인 바이오젯에 대한 네. 바이오제트에 대한 지분을 49.9% 인수했는데요. 네. 여기 어떤 개념이냐면 네. 여기 이건 엑슨모빌 홈페이지고요. 예. 여기에 그 쓰레기 폐기물을 가지고 바이오 연료로 바꾸는 상당히 그 이슈가 커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예. 유럽에 있는 기업인데 예. 그 기업의 절반 인수하면서 뭔가 다시 한번 친환경 기업으로 모습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요 그림만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엑슨모빌의 홈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넷제로 탄소 배출 예.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예. 이게 회사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화석 연료 만드는 하는 다루는 기업들이 어떻게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이 사업 자체가 중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아마 오래 갔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엑슨모빌이 친환경 쪽 사업 박차를 가는 거를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혹시 엔진 넘버원 아십니까? 엔진 넘버원은 뭐예요? 행동주의 철학 투자자분들이 여기 들어왔죠. 예. 소수지만 예, 예, 이사 들어오면서 탈탄소를 외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엑슨모빌의 이사회 중에 한 세 분인가 네 분이 들어왔어요.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회사의 분위기 바꾸자고 그러네요. 하는 건데 거기다 이제 이번에 이런 행사를 인수하면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바이오제트를 인수하면서 일단 반 가져오면서 300만 배럴 매년이죠. 바이오 연료를 구매해 갖고 이제부터 이걸 다루겠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기름보다는 뭔가 바이오 연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잠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데요. 엑슨모빌 차트가 많은 분들이 사상 최고치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직까지 아닙니다. 아니네요. 2014년인가? 사상 최고치는요. 103달러까지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빠졌다가 약간 반등했는데 어쨌거나 예. 팬데믹 위에 최고가입니다. 70달러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예. 어제 정확히 71달러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솔직히 저는 그 전고점까지 갈 것 같아요. 예.
지금 와.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본다 그러면 또 사실은 이제 최근에 GM과 포드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네. 전기차 안 했다고 그러면 올라가겠습니까? 해서 뭔가 기업 변모할 때 주가 확연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렇게 변화했던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 존슨앤존슨이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그 기업이 소비재 만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죠? 베이비 파우더 같은 거 만들다가 네. 갑자기 지약해서 바뀌거든요. 그때 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본다고 그러면 엑슨볼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솔직히 워낙 좋아지고 있는 그런 네.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까지 얘기하면 제가 한 올해가 오늘 며칠입니까? 올해가 며칠. 아, 오늘 며칠이죠? 1월 12일이요. 12일입니까? 그럼 오늘까지 한 10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에너지고 사라고. 11번째. 11번째입니다. 11번째. 여러분. 11번째예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뭐 화석연료 만든 게 이렇게 막 뭐 매연을 유발시키는 그런 기업이다. ESG 관련하는 기업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하기 전에 앞으로 변모할 기업들의 모습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고요. 일단은 손이 안 가지만 한 주부터 구매하실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오늘 올해는요. 제가 봤을 때도 엑슨모빌 아니면 뭐 금융주가 없으면 조금 더 섭섭할 것 같아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는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중국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 알죠. 네, 반등하고 있죠. 네.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떨어진 건 100번 나온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네. 이게 찰리 먼거가 추가 매수해서 그런 거야? 아, 설마요. 나 이제 그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맨 위에 있는 분홍색이 KWEB입니다. ETF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랙티브에 모여있는 ETF가 5일 동안이요. 5일 동안입니다. 22%가 올라왔어요. ETF인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오렌지색이요. 이게 뭐냐면 저기 이건 위에 있는 게 진동닷컴. 아 진동닷컴. 네, 위에 있는 진동닷컴. 밑에 있는 오렌지색이 이게 KWEB ETF입니다. 네, 네.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텐센트. 네. 밑에 있는 게 알리바바하고 지금 바이두인데 네. 대부분 다 9% 10%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거든요. 네, 하면서 네. 지금 추세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저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중국에 규제가 있는 한 사라는 말씀 못 드립니다. 솔직한 인간적으로. 근데 제가 오늘 팩트만 전해드리고 네. 그 최종 판단은 네. 각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팩트를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벤치마크 캐피탈이 목표 주가를 235달러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JP모건 체이스가 180을 제시했고요. 어제 시티가 216을 제시했습니다. 네. 얼마가 올라가야 됩니까? 적어도 미니멈 50%에서 그렇죠. 많게는 2배까지 올라간다고 네. 제시한 거죠. 근데 여기 나온 JP모건 체이스나 시티그룹이 장난한 겁니까? 아니죠. 그다음에 이게 점점 내려간 목표 주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2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132달러인데 지금도 올라갑니다. 시간에서. 네. 현재 퍼가 18배입니다. 근데 포워드 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12개월 포워드 퍼가 네. 선행 퍼죠. 2배입니다. 2배. 2배. 그러니까 엄청 싸져 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의견을 보게 되면 24건 중에서 매수가 21건, 보유가 3건, 매도는 없다. 평균 목표 주가가 196.98달러. 그러니까 충분히 200달러까지는 가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갑자기 다시 한번 규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렵겠죠. 근데 네. 그 10년 초부터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수많은 아이비가 목표 주가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팩트만 전해드리고 네. 판단은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데 끝으로 저 같으면 사겠다. 저 같으면 이건 네. 제가 그랬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판단을 맡기고 저는 지인 찬스를 써서 나가실 때 살짝 여쭤보려고 했더니 아유 벌써 말씀을 하셨네. 네.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네. 너무 안타까운 기업이고 어떤 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 물어봅니다.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솔직히 교육 사교육 업체가 폐지 정도가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 솔직히 알리바바는 못 건드려요. 너무나 덩치가 거대해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글로벌 기업 중 하나다 보니까 건들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옥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심하게 타격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뭐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좋은 가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바닥에 사시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바닥은 못 잤습니다. 아무도 못 잤지만 탁탁 튀어 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네. 튀어 오를 때 같이 그 의견이 올라오는 기업 있죠. 그런 기업 사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이익이 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사가 나왔는데 페이팔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투자금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유로 좀 내렸고요. 목표 주가를 250에서 200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딱 이거 너무 뻔한 얘기죠. 온라인 쇼핑에 대한 둔화. 지금 밖에 나간다는 거죠. 네. 쇼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또 가만히 있으면 2등 하는데 갑자기 핀트레스트 인수하겠다는. 그 핀트레스트 왜 인수합니까? 돈도 못 버는 회사인데. 해서 또 주가 폭망했었고 여러 가지가 악재가 터지고 있는 과정에서 분위기 전에 필요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제시한 모습 보였는데요. 주가 좀 빠집니다. 빠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팔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이번 나오는 4분기 실적에 좌지우지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종목도 지금 뭔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고 그 지금 바닥 저점에 사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실적이 잘 나온다든지 이렇게 좀 뭔가 움직일 때 그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자, 넘어갑니다. 바이오젠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엘렘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미국엔 두 가지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요. 메디케어가 있고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 적용시키는 의료보험 제도고 메디케어는 노령층에 제시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노령자만 가입할 수 있는 메디케어의 가입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어요. 그러면 이게 솔직한 얘기로 일반적으로 내가 돈을 내지 않으면 내가 돈 내는 거 살 수 있는데 네. 아예 메디케어 가입자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미 이 약은 작년 말에 약값을 절반을 인하했어요.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네. 나오다 보니까 절반 인하 상태에서 이용자가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주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약간 이중고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이 헬스케어라는 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 네. 정부에서 감나라 콩나라 간섭하는 이슈가 가장 큰 거거든요. 갑자기 아두엘렘에 대한 이용 제한을 메디케어 가입점 하겠다는 거 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래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와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헬스케어 쪽 이런 문제만 아니면 워낙 좋은 섹터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바이오젠의 주가 흐름은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런 게 메디케어 가입자에 대한 이용 제한도 있지만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약들이 많은데 이 약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많다 보니까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게 바로 바이오젠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그다음에 끝으로 남아공의 확진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서 코로나 상황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드립니다. 자, 7일 이동평균 써서 보통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네. 이 파란색이 확진자의 모습인데요. 100만 명당 확진자의 모습인데 지금 최근에 가장 높았을 때가 4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15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네. 반 이상 빠졌죠. 네. 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망자는 아예 바닥에서 못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남아공 상황을 본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얼마가 정확히 오미크론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로 보게 된다면 확진자가 확 커졌다가 금방 줄어드는 예.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약간 오미크론에 대한 그 뭔가 좀 전파 속도가 빠르지만 금방 해소되는 모습 보여줘갖고 한 가지 희망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남아공의 모습을 그런 거고요. 미현지는 안 그렇습니다. 150만 명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서 어려워지고 있어서 네. 조금 더 추이를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종합해 보게 되면 오미크론은 위험도가 낮다. 그런데 전파 속도는 빠르다. 이 정도 의견이 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확 커지고 금방 꺼진다는 거 마치 뭐라고 할까요? 확 커지고 꺼진 뭐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뭐가 저의 체력?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약간 그 희망적인 건데 아직까지 모르니까요. 좀 더 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요즘에 오미크론 자주 보고 있어요. 오미크론 확진의 모습 보고 있는데 이게 벌써 3년 차 아닙니까? 저희가 코로나 상황 맞습니까? 2020. 그럼요. 이제 3년 차 됐죠. 됐는데 꽤 지쳐 있죠. 지쳐 있고 피로해졌는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이미 기사에서는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금리에서 워낙 크니까 금리 인상 이슈에 밀려갖고 좀 떨어져 있지만 이번에 만약에 다시 한번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한 여름 정도가 되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D-3일입니다. 3일 아까도 우리 음성이 나왔지만 1월 15일 날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 꼭 보시면 좋은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 시즌에 앞서갖고 제가 강의하는 거 들으시고 실적을 맞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들 달려있는 거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면 다시 한번 드리고 자세한 신청은요 미주미에서 가능하니까 어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선물의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I가 절대 높지 않을 거라는 게 다 번졌어요. 소문이
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선물이 S&P 500 0.2%, 다우가 0.21%, 나스닥이 0.3%가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과거치 같으면 지금 못 갑니다. 못 가는데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이번에 7.0% 밑으로 갈 거다라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교수님? 저는 딱 7%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7까지 좋죠. 네. 7까지 이미 7이 좋다고요? 야 바뀌었다. 이제 세상이 좋은 거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치니까 예상 가능한 수치. 네. 솔직한 얘기로 뭐 7.1까지 괜찮은 그러니까 그 범위까지 괜찮은데 막 7.5 나와버리면 진짜 아주 큰일 납니다. 근데 절대 안 나온다는 게 그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면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기사 몇 가지만 확인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의 중점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투자기는 올리거나 목표주가 올리는 기업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 어려워지 있다 보니까 우리 IB들이 입을 닫았어요. 얘기하지 말아야지 괜히 틀리다고 혼나니까 얘기하다가 최근에 어제 이제 오늘 아침이었죠. 연준의 그 인주청문회에서 파월 연준장이 말을 잘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씻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많이 올라가는 IB가 많이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도어데시. 도어데시하고 똑같이 좀 이따 하나 더 보여드리겠지만 그 과거에 글로버브라는 기업이 있어요. 똑같이 다 배달의 민족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인라인 중립입니다. 중립에서 아웃퍼폼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올리면서 지금 이제 여기 인라인 중립에서 아웃퍼폼 매수라고 보시면 좋아요. 네. 시장 상위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게 잠깐 오해를 풀어야겠는데 네. 저희가 대화에 몰입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7.0이 딱 나왔나 봐요 벌써.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대화를 했더니 녹화 방송이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나 저희 봤습니다. 잠깐만 여기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네. 요거 못 봤네. 위에 있는 거 잡아 네.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요거 예, 위에 기사가 지금 나왔는데요. 속보가 나왔네요. 네. 인플레이션 7% 나왔다고 그러고 네. 그렇지만 1982년 우리 교수님이 태어난 연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우리 교수님 네. 82년생이라고 네, 한번 우겨보겠습니다. 물론 그래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아까 교수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네. 7% 너무 익숙해진 거 지금요. 맞아요. 엄청 높은 거거든요. 오히려 7% 나왔다. 와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요. 진짜 엄청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야, 거고 참. 이게 왜 제가 아까 그렇게 강연에 주의했냐면 7%가 사실은 이게 약간의 그 여기에 그 이들 정부 기관에 실수가 숨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데 네. 이 바스켓을 달리했대요. 이 선별한 그러니까 그 기준 선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바꿔갖고 도저히 이 7% 이상 못 나오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건 약간의 그 뭔가 시장을 공격하는 분들의 얘기인데 저도 잠깐 봤거든요. 봤더니 일부 진짜 많이 올라가는 품목을 몇 가지 뺐더라고요. 교체했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한 거라서 일단은 어쨌거나 시장에는 좋은 거니까 딱 부합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7% 나왔으니까 오늘은 뭐 시장에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원래 이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는 미 현지 시간 동부 시간 8시 반에 나와요. 그게 한국 시간 10시 반이니까 나온 걸로 좀 저희가 깜빡했습니다. 자, 디디 글로벌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왜 올라가느냐? 뉴욕에서 홍콩으로 옮긴다는 게 거의 확실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그냥 나와 있는 기사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기사니까 이제 뭐 더 빠지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일단 홍콩 하면 좀 나아질 거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5.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필립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필립스 제가 한 번 두어 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필립스가 뭘 만들었냐면 그 의료기기를 만들었어요. 의료기기 중에 그 산소호흡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네. 산소호흡기를 이게 리콜을 수많은 제품을 리콜했어요.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빠졌고 지금은 이제 그런 기사가 전해지면서 15.6%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만약에 이 코로나가 터져갖고 뭐죠? ICU인가? 그쪽 병원에 입원하시면 산소호흡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커질 수 있었는데 이 산소호흡기 자체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회사에 독이 된 걸로 보여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익도 크게 빠졌다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바이오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이오젠은 메디케어에 가입된 분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메디케어 어울이 그러니까 메디케어에 가입된 분들만 지금 이용이 가능한 걸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이용자의 제한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기 있습니다.
Just Eat Takeaway라는 게 예전에 그럽허브에 대한 전신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 똑같이 배달의 민족이 똑같은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4.3%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뭔가 지금 미국도 그 뭐 포스트메이트라든지 그럽허브라든지 또 그 아까 도어드시 같이 각각의 지역마다 배달의 민족들이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어요. 치열했는데 지금은 각자 자기 구역에서 잘합니다. 영업을 잘하고 있고 이제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요. 예전에는 뭐 배달시키면 뭔가 좀 이렇게 늦게 오거나 아니면 그 배달시킨 다음에 팁을 얼마 주냐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알아서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배달하는 기업들이 주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의견도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크록스가 최근에 그 헤이두두라고 하는 또 편한 신발이 있어요. 그걸 인수하면서 일단 주가가 좀 빠졌는데 오늘은 탑픽으로 제시하는 8%라고 탑픽을 제시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실제 그 제가 얘기했지만 크록스가 예전의 신발이 아니에요. 이제 그럼요. 예전에 뭐 굉장히 안습 신발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신으면 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이거 좀 못생긴 신발 이상한 신발 아,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지금 그게 아니면서 네. 어떤 분 또 겨울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용도 있고 키높이도 있습니다. 키높이는 몰랐네요. 키높이가 엄청난 키높이도 있고 또 그 뭐죠 여자분들 드레스에 있는 것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크록스가 아니니까 조금 더 그 관점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바로 이어서 실시간 맵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실시간 맵을 보시면 뭐 일랄리는 실적이 못 나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랄리가 어제까지 오늘 아침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너무 못 나왔습니다.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이런 일라일리 같은 기업들 뭔가 약 이름이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뭐가 안 팔렸다 분명히 외웠거든요. 네. 여기 앉으면 기억이 안 나요. 약 이름 진짜 야,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갖고 어떤 분이 저한테 막 그걸 못 외우냐 하시는데 아니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테크 쪽 반도체 쪽 다 파란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시총 상위 종목들을 다 녹색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장이 내려가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거 외에는 또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흐름을 같이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큰 특징이 바뀐 게 있어요. 특징이. 여러분들 원래 테크 쪽이 올라가면 금융과 에너지는 빠집니다. 반대의 모습 보였거든요. 지금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식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앞으로 뭐가 지금 관점이 되는 거냐. 이제 관점이 실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오늘 빠질 수 있지만 워낙 금융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실적이 내일 모레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 주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금융주까지는 뭐 같이 테크 쪽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은 뭐 거의 완벽한 걸로 보이고요. 오늘까지 8일 연속 올라가는 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8일 에너지는... 연달아 올라가고 11일 연달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 뭐 여러분들이 빅테크가 갖고 있으면 뛸 땐 더 많이 뛰긴 하죠. 뭔가 발동이 걸리면. 근데 네. 이제 그거는 발동이 걸릴 때이고 평상시에 또 다른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아 이럴 수 있구나 해서 한 주 정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중간에 이것저것 저희들을 오해하셨네요. 녹화 네. 방송이라니요, 여러분. 녹화는 아닙니다. 저희 몸이 으그러져도 감기 몸살이 있어도 밖에서 다들 이상한 뭐 드링크, 에너지 음료 먹고 꼭 다들 출근하고요. 그리고 3%가 일종의 길드입니다. 누가 하나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할 때는 뭐 정프로님, 이프로님 막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이 아니죠. 단 한 번도 결방 또는 녹화 방송 한 적 없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휴, 벌써 40분이나 됐네요. 여러분들 오늘 빨간색으로 시작하는 어제부터 시작했던 좋은 장 계속 흐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